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요, 우리 부활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실은 전반기에 부활절이 한번 있었는데 마치 오늘이 부활절 같아요. 부활절은 부활이란 기독교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 사도들이요, 어떤 설교를 했는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들이 했던 그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십자가, 또 하나는 부활입니다. 언제나 이 두 가지를 나눕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봐도 그렇고 사도 바울의 설교를 봐도 그렇습니다. 사도들의 설교를 보면 항상 십자가 부활이 나오는데요, 근데 주목해서 지켜보시면 그 두 가지 가운데 어느 쪽에 더 강조점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보시면 항상 십자가 쪽의 설명보다는 부활 쪽 설명이 훨씬 길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설교하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렇게 초대교회에 있어서, 또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부활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섬기는 것도 헛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활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부활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생기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몇 가지 우리가 함께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부활의 소식은 우리 인생의 가장 강력한 소망의 소식이기 때문이에요.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부활의 소식은 우리 인생의 가장 강력한 소망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부활은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이 왜 이렇게 가장 강력한 소망의 소식인가? 그 까닭은요, 부활이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최후의 문제, 그 어떤 인간도 극복해 본 적이 없는 문제,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활이란 죽음 다음에 다시 생명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당히 죽어가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이에요. 정말 이 부활이 확실하다면,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그 능력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어려운 순간일지라도, 아무리 힘든 순간일지라도 그 가운데 새로운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가운데서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느 자리에서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에 완전한 절망의 순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완전한 절망의 순간은 없다. 없다라고요. 없어요. 여러분 혹시 절망 가운데 빠져 계십니까? 오늘 혹시 실망 가운데 빠져 계신가요?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는 절망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죽을 영과 혼과 육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인생을 향한 영원한 소망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절망하지 않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부활이 중요한 의미는 이런 까닭이에요. 부활의 소식은 우리가 믿는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심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은 2000년 전에 존재했었던 한 위대한 성인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분이 2000년 전에 존재했었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살아가시다가 33년의 삶을 살고 그냥 삶을 마무리하신 분이었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분에게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란 그분이 남겨놓은 그 가르침을 공부하는 것뿐일 거예요. 마치 논어를 읽듯이, 마치 맹자를 읽듯이, 마치 불경을 읽듯이 그냥 그분의 좋은 가르침을 읽으며 공부하는 것, 그분의 좋은 도덕과 철학을 배우는 것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영원히 구별시켜주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사시다가 죽으신 분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한 가지를 언제나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절대로 새로운 도덕이나 새로운 철학이 아닙니다. 마치 좋은 말씀 공부하는 것처럼 그냥 인생에, 인생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말씀 공부하는 것, 여러분 그런 게 신앙이겠냐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그런 생각하시는 분 있는 것 같아요. 성경 좋은 말씀이니까 공부 한번 해보지 뭐, 이 정도의 수준으로. 만약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라면 여러분 그런 것은 딴 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것, 그것은 뭡니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도덕이나 철학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그 삶이 시작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공부하고, 주님과 함께 학교 가고, 주님과 함께 직장 가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날마다 동행하는 놀라운 삶, 얼마나 놀라운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지금 살아계신 분이세요.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뭐를 의미하는가?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다고 하는 말은요,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사건, 모든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 그분이 바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만약 이 성경 속에 등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존재하지 않는 분이라면, 그렇다면 이 성경은 단군 신화와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뭐 옛날에 단군이 있었겠죠. 예. 곰도 있었겠죠. 호랑이도 있었겠죠. 할렐루야. 뭐 있었을 거예요. 뭐 근데 그거하고 우리 인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냐고요.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그것과 다를 바가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성경은 달라져요. 여러분, 수천 년 전에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 다윗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성경 속에 존재하는 전설 속의 존재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시라면 성경은 더 이상 전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와, 옛날에 진짜 정말 엄청난 일이 있었구나. 그게 아니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메시지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활이 있어야 십자가의 의미가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지 않고서는 십자가의 의미가 밝혀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십자가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그 자체는 특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요즘에 보면은 굉장히 특이하지만 2000년 전 여러분 로마 사회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 건 아니었어요. 그건 사형 틀이에요. 사형 틀. 사형수를 사형시키는 사형틀, 가장 극악무도하고 흉악한 범죄자를 사형시키는 사형틀, 그래서 양발에 양손에 못을 박고 그렇게 해서 천천히 사람을 죽이는, 가장 고통스럽게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날도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아니었어요. 좌우편에 강도들이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무지무지하게 많다니까요. 그런데 왜 유독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왜 그 십자가만이 다른 모든 사형수의 십자가와는 달리 바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십자가라고 주장하는 것이냐는 거죠. 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특별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근거는 실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모든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별시켜주는 단 한 가지의 특징,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했으나, 그러나 그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형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그러한 죄수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기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 영원히 거하도록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의 의미가 밝혀지지 않아요.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선택하십시오. 부활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경험했을 때 그때 비로소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네 번째예요. 네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의 부활을 미리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함께 자막을, 할렐루야. 자막이 안 나오는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음이 들어왔으니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옵니다. 곧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첫 사람, 그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둘째 아담이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는 살게 될 것입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그 언제 살아나냐 하면은 우리는 모두는 물론 죽기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은 그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례식장을 가보면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다른지 발견해요.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의 장례식, 제가 유교식으로 장례 치르는 곳에 가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들 우시는지. 온 가족이 다 울고, 거긴 모든 사람이 다 울면서 흰 옷을 입고 아이고 이렇게 외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 바깥에서는 죽음이란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달라요. 예수 안에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찰나와 같은 이 인생이 끝이 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새로운 시작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극복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도리어 내 육신의 이 삶을
마감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육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놀라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의 의미예요. 아, 그래서 장례식에서 발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걸 발인이라 하지 않고 천국 환송 예배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의 임은 죽음의 자리에 갔을 때 완전히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팁으로 말씀드리면, 그럼 부활할 때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으로 부활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할까요? 그러면 오랫동안 저는 궁금하게 여겼어요. 죽으실 때는 다들 할아버지 할머니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럼 천국 가면 경로당이겠는가? 천국 가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 80세 때 죽으셨는데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 막 가면 다 할머니 할아버지 막 계시고 사고로 죽으신 분은 진짜 좀 처참한 모습으로 다니시고 이러시겠냐고요. 죽을 때 그 모습으로 그대로 부활할까요?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런 고린도전 15장 말씀을 보시면 부활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썩을 몸을 벗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할아버지로 죽더라도 저 하늘에 가면 여러분의 최고 전성기의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성경 수술 안 하셔도 돼요. 저 하늘나라에 가면 최고의 모습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거의 못 알아볼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부활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까지는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정말 비참한 모습의 죽음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후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영광스러운 육체의 모습이에요. 요즘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이 표현되어 나옵니다. 그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고 그 두 눈은 불꽃 같은 눈을 불타오르는 눈.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그분의 발은 청동과 같고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는 좌우의 양날선 검이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나는 예수님이 인자하고 정말 따뜻한 분인 줄 알았는데 좀 로봇 같다고. 그래서 그분은 진짜 입에서 날이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신 것 같았어요. 진짜 발이 청동으로 생기고 뭐 그런... 예, 눈은 불이 막 타오르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분에게 이 답메일을 써 보내드렸는데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란 여러분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뜻이 아니라고요. 부활이란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요,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성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가집니다. 과연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가? 그거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것은 이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치고 예수님의 부활을 지어냈다라고 하는 거죠.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시대의 사기꾼들이죠. 2000년 동안 모든 인류를 사기친 이 12명의 사람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렇겠냐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은 사실이겠는가?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은 실은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이기 때문에 어떤 증거를 찾기는 쉽지 않아요. 다만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던 사람이 500명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증언을 통해서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어떤 문헌적인 어떤 증거를 찾을 수는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곰곰이 따져보면서 읽어보기만 해도 사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기는 쉽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증거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가장 중요한 부활의 증거는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제자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제기하는 가장 중요한 주장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죽은 후에 예수님의 시체를 숨겨놓고서는 마치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헛소문을 퍼뜨리고 그리고 나서 기독교를 창시했다는 것이죠. 이게 맞는 말이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맞는 말이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왜 어렵냐 하면은 제자들은 그렇게 대단한 거짓말을 해낼 만큼 그렇게 굉장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서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실 때 그때 이미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전부 도망갔어요. 수제자인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세 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겁쟁이들이 세상을 향해 예수님의 이 시체를 훔치고 사기를 쳤다라고 하는 것이 가당한 이야기겠느냐는 거죠. 그들은 실은 세상이 너무나 두려워서 계속 숨어 있었어요. 도망 다니고 숨어 다니고 그랬던 인생들이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패배적이고 이렇게 수동적이고 이렇게 별것 아니었던 인생들인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 예수님이 사셨다고 주장하면서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잘 아시듯이 예수님의 그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사도 요한 그 한 사람이 밤모섬에서 유배가 되어서 거기서 죽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을 다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칼에 톱에 혐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는 죽음을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서 선택합니다. 어떻게 그러냐고요?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냐고요? 그런 겁쟁이들이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거는 인생으로 바뀔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그들이 자기가 지어낸 이야기를 위해 목숨을 걸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만약 사기꾼들이라면 그건 자기들이 사기를 쳤는데 자기가 지어낸 그 거짓말을 사실이라고 입증하기 위해 십자가를 거꾸로 졌다는 얘기예요. 말이 되는 이야기겠냐고요? 그런 사기꾼이 있나요? 자신의 사기가 진실임을 증명하기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기꾼. 예, 어찌 보면 아름답기까지 하나요? 그런 사기꾼은 없습니다. 그런 사기꾼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제자들의 인생에는 무언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 인생을 걸만한 사건이 일어난 거라고요. 그들의 인생이 소심한 겁쟁이에서 온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바꿔주는 어떤 진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사건이 부활 사건이에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들의 인생이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변화를 보세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도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부활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증거는 부활의 첫 증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시는 바로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이에요. 부활의 첫 증인. 성경에서는 부활의 첫 증인을 여자로 제시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여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만약 지어낸 이야기라면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여자들은요, 그 말의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들은 그 증언이 법정에서 채택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앉아 계시죠? 2000년 전이었으면 숫자 셀 때 여자 안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샌다고요? 여자 안 셉니다. 여자 외에 여자 제끼고 남자 몇 명이더라.
이런 세상이 2000년 전 유대사회인데 만약 부활의 이야기를 지어내려고 했다면 부활의 첫 증인을 여자로 제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신빙성이 떨어지잖아요. 남자로 제시해야죠, 남자로. 그런데 신기하게 성경은 부활의 첫 증인을 공통적으로 여자라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부활의 첫 증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봅니다. 함께 1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주의 첫날 자, 1절 이야기는 그 주의 첫날, 이른 새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바로 이 주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어느 요일이었을까요?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금요일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곳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금요일 밤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안식일. 그날이 이틀째. 그리고 3일째, 제3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제3일에 해당하는 날, 그날은 주일, 일요일, 우리가 지금 부르는 주의 날. 바로 그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미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죠. 예수님은 죽었을 거라고만 생각하며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아주 이른 새벽에 달려갑니다. 향품을 준비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 향품은 뭐에 쓰는 향품일까요? 그 향품은 시체에 바르는 향품입니다. 이 향품은 이 여인들이 바로 안식일이 되기 전날에 준비해 놓았던 것이에요. 시체에 이 향품을 바르면 시체의 부패를 막고 그리고 악취를 제거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향품이었습니다. 그 향품을 미리 준비했다가 이 안식일, 토요일에는 그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주일, 바로 일요일 새벽이 되기가 무섭게 이들은 전속력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안식일이 끝나고 이제 움직일 수 있으니 가서 예수님의 그 몸에, 그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발라야겠다 라고 해서 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갔을 때 거기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천사를 만나고, 그리고 누가복음엔 등장하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공통적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은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이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을까 하는 그 질문이에요.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을까요? 스펙 좋은 사람, 조건 좋은 사람, 환경 좋은 사람, 집안 좋은 사람, 세상에 인정받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근데 왜 그때 그렇게 인정도 받지 못하는 그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겠는가?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 이유는 이 여인들이 그 무덤에 제일 빨리 갔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단순하죠? 누가 주님을 제일 빨리 만날까요? 함께 말해볼 수 있습니다. 제일 빨리 간 사람. 따라해보세요, 다시. 자, 제일 빨리 간 사람. 할렐루야, 굉장히 단순한 대답이죠. 아주 심플해요. 여러분, 진리는 단순한 것입니다. 누가 가장 먼저 주님을 만났는가? 제일 빨리 갔던 사람. 선착순으로 지금 예수님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못 만났죠? 늦게 갔으니까 못 만난 거예요. 저는 여러분 경량을 축복합니다. 일찍 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찍 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죠. 이들이 예수님을 만난 그 시점은 하루 일과 중에 언제였죠? 새벽이었어요. 새벽.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새벽. 아멘. 역사는 새벽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 새벽은 원어적으로요. 아주 그 아주 이른 새벽. 아주 그 해도 뜨기 전에 아주 캄캄한 그 새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이른 그 새벽에 이 여인들은 무덤을 향해 갑니다. 누가 새벽에 움직일까요? 이들은 왜 이렇게 일찍 그 새벽에 거기를 간 것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합니다. 누가 주님을 만날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이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죠? 이들은 너무 사랑해서 주님을 더 오랫동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새벽같이 일어나 그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일을 만나러 갈 때는 시간이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늦잠 잘 수 없는 거예요.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늦게 온다는 것은 사랑이 식었다는 뜻이죠.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들이 이 무덤에 달려올 때 이들의 마음에는 주님을 향한 분명히 사랑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는가는 실은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위한 향품을 준비했거든요. 그건 시체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해서 그렇게 새벽부터 간 건 아니었던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기는 했으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는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믿음은 없었으나 사랑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 사랑이 있었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보다 사랑이 우선하고 사랑이 더 오래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이 맞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이 사라져도 소망이 사라져도 사랑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소망이 부족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지 않고 도무지 내 인생을 향한 꿈과 소망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럴지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사모하고 사모하세요. 그러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들은 왜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죠? 왜 새벽같이 움직이냐고요? 그 까닭은 이들이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이고요. 이들은 왜 받은 은혜가 클까요? 그 까닭은 이 여인들의 인생이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아주 뭐 단순한 원리입니다. 이 여인들의 이름이 쭉 밑에 내려가시면 나오는데 그 중에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그 인물은 누가복음 앞쪽에 보시면은 그는 과거에 일곱 귀신이 들렸다가 치유를 받았던 여인이에요. 여자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 시대는 힘들었던 시절인데 일곱 귀신이 들렸던 인생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아마 낙인 찍힌 인생, 손가락질 받던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 인생이 주님 만나 회복을 얻고 큰 은혜를 받고 나니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 힘들어서 주님께 매달렸고 주님께 매달렸더니 주의 은혜가 임하고 주의 은혜를 받고 나니 주님을 향한 사랑과 사모함이 넘쳐나고 주님을 사랑했더니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은 어디에 있죠? 인생이 힘들었던 것이 시작이었어요. 인생이 힘들지 않았다면 주님을 사모하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지 않았다면 은혜를 받지 못했고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이렇게 예수님의 무덤까지 달려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달려오지 않았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내 인생의 어려움은 그냥 어려움으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내 인생의 그 어려움이 바로 주님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그 여인 중에 제일 힘들었던 사람, 일곱 귀신 들렸던 그 여인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시면 바로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바로 그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돌아보니까 주위에는 다 나보다 잘났어요. 그렇게 느끼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시선이 바로
당신을 향하고 있어요. 주님이 당신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아멘. 2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무덤 입구를 막은 돌덩이가 무덤에 도착했더니 돌덩이는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 돌덩이는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덩이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장례 풍습은 바로 동굴을 파고 그 동굴에 시체를 넣고 그리고 돌로 입구를 막아버리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갔더니 그 돌덩이는 굴러가 있었어요. 여러분, 무덤에 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이란 어떤 곳인가요? 무덤이란 우리 인생의 종착지입니다. 거기서는 더 이상의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동굴 형태의 무덤에 시체를 집어넣고 거기에 돌로 그 입구를 막아버리면요, 그렇다면은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건 마침표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바깥에서는 그 무덤이 인생의 마침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그 무덤 문이 열려버리고 거기서 새로운 시작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무덤은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무덤에 갇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무덤 속에 그냥 갇혀버린 거예요. 입구는 막혀버렸어요.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 여러분 낙망치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 문은 누가 여는 문입니까? 그 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에는 문이 다 닫혔다고 느껴지시는 분이 계시나요? 무덤의 문이 열릴 수 있다면 당신의 인생의 문도 열릴 것입니다. 다만 그 문은 내가 여는 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이세요. 그 순간 무덤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향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새로워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끝이 없어요. 함께 말해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끝났다 하기 전에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아멘. 인생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니까요. 우리 한번 오래간만에 앞사람에게 선포해 주겠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끝을 찍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니라는 것을 언제나 명심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났다 말도 안 했는데 나 스스로 끝내지는 마세요. 매우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인생이 너무나 힘이 들어서 도무지 나는 내 힘으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포기, 내가 끝내버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이 끝났다 말씀하기 전에는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인생은 내가 끝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인생을 끝내지 않으셨다면 아직 당신에게는 소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직 나의 심장이 뛰고 있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깨어났는데 숨을 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난밤에 내 생명을 걷어가지 않으신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또 하루에 지옥 같은 날이 시작된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내 인생에는 아직 가능성이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는 그날 동안 내 인생을 향한 가능성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외치겠습니다. 무덤도 열릴 것이다. 아멘. 한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무덤 문이 열린다면
내 인생의 문이 왜 안 열리겠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문을 여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함께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무 무서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살아계신 분을 왜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 찾고 있느냐.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해요. 살아계신 분을 왜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 찾고 있느냐. 질문은 천사들의 질문이죠.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찾아와서 물은 질문이에요. 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예수는 살아나셨다. 근데 왜 그를 무덤에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무덤에 머물 수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분은 무덤을 이기시는 분이시다.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바로 오늘 우리 인생을 향한 매우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것은 나는 주님을 어떤 존재로 보고 있느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이 여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앞선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믿음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사셨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은 존재라 여겼어요. 죽은 존재라 여겼기 때문에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디서 찾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죽은 존재로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살아있는 존재로 보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죽은 존재로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의 아들로 보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죽은 자는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 여기면 내 인생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알고 예수님을 좋은 분이라고 생각도 하지만 그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의 인생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예요.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로 여긴다면 내 인생에는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죽은 자로 여기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도 그냥 예배드릴 때는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삶의 실제 현장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도무지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살아있는 존재라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그건 내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압니다. 난 문제에 부딪혔을 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기도하십니까? 사람 찾아가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법을 찾아다닙니까? 내가 문제에 부딪히면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믿는지 안 믿는지가 드러납니다.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살아계신 주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죽은 자로 여기지 마세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 인생을 영원히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억구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아멘. 그 시점은 언제냐? 바로 그 여인들이 예수님은 반드시 죽었을 거라 생각하며 그 무덤을 찾아갔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이 여인들에게 천사가 해준 말이에요.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가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미 주님은 다시 사셨다.
이미 주님은 일하고 계시다. 이미 주님은 역사하고 계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에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할 때에도, 내가 심지어는 주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고 그렇게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이미 주님은 살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놀라운 소망인지 몰라요. 내가 모르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시고, 지금 내가 주님을 의심하는 지금도 주님은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해주는 말 가운데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은 뭐냐면 이 말이에요.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해보라. 아멘.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이 천사들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분을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말씀을 기억해보아라. 예수님이 이미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는가?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7절 말씀처럼 인자가 마땅히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십자가를 예고하셨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부활도 예고하신 분이세요. 3일 만에 나는 다시 살 것이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몇 번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해주셨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왜 그 말씀을 잊으셨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다시 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격려하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 인생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실이냐 말씀이냐. 여러분, 현실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현실대로 되지 않고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언제나 기억하셔야 돼요.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나의 인생은 현실이 아니라 말씀대로 될 것이다. 현실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은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현실이에요. 말씀은 뭐죠? 말씀은 3일 만에 다시 사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현실을 따라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예수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너의 인생은 회복될 수 없다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세상 사람은 예상대로 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향해 뭐라 예상하든 그 예상 때문에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뭐라고 말을 하든 그 말 때문에 쓰러지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은 사람의 말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다시 살 것이라 말씀하시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과 현실 중에 오직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실을 오늘 말씀에 또 발견하죠. 천사들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천사들이 이들에게 뭐라고 말했죠?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말했어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이미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들려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선포되었어요. 성경 전체를 보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선포되어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이 뭔지 아세요?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선포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으세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왜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까요? 오늘 이 여인들은 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죠? 이 여인들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무도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을 분명 몇 번에 걸쳐 하셨는데요. 그런데 아무도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모두 두려워하고 아무도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그 까닭은 우리가 말씀을 걸러서 듣기 때문이에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걸러서 들어요. 내가 받을 만한 말씀, 믿을 만한 말씀, 기억할 만한 말씀만 선택해. 나머지는 걸러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와 같이 한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다. 걸러냅니다. 그럴 리가 없어.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 것이다. 아 예수님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다 걸러내버려요. 다 걸러내고 나니까 그 말씀이 기억이 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내 마음에 드는 말씀, 내가 이해되는 말씀, 납득되는 말씀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 도무지 가능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말씀도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주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참 놀랍게도 우리가 어떤 말씀을 못 믿는지 아세요? 바로 제자들과 같아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얼마나 소망의 말씀입니까? 근데 그 말씀 안 믿거든요. 안 믿으니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니 기억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참 신기해요.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말씀은요, 실은 힘든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힘든 말씀만 우리가 못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요, 실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도 못 받아들여요. 아이, 내 인생에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주님 선포하시면 아멘이라고 외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그걸 아멘이라 하지 않아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요. 에이 주님 설마요. 그럴 리가요.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전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다시 축복합니다. 당신의 예상대로 인생을 살지 마시고 주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듣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듣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어도 주님 말씀하시면 들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새기세요. 그 말씀을 선포하세요.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 그들과 함께 있었던 다른 몇몇 여인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여인들의 말이 어처구니없게 들렸으므로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몸을 굽혀 안을 들여다보니 고운 삼베천만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돌아갔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이 갑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립니다.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제자들이 믿지 않아요. 그나마 베드로가 제일 나아요.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에 가봅니다. 진짜 비어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할렐루야! 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멘! 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죠? 그는 이상하게 여기며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무덤 보고서, 비어있는 걸 보고서 이상하네. 이상하네. 이렇게 하면서 돌아간 거예요. 우리가 존경하는 베드로의 반응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주님이 부활하시겠다 약속하셨지만 그 말씀 믿지 않고요. 심지어는 무덤이 비어 있어도 믿지 않아요. 주님을 봐야 믿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너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빈무덤 보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부활 소식 전하며 달려갔다면 저는 실망했을 거예요. 역시 제자들은 대단해 라고 생각했을 텐데 오늘 말씀을 봤더니 제자들이 대단하지가 않은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소망해.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제자들도 나하고 비슷하더라. 별로 안 다르네. 그런데 그 제자들을 주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믿음 좋아서 주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믿음 없었는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일으켜주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격려합니다. 여러분 부족하십니까? 할렐루야! 안 부족하신 분이 많으시네요. 네. 부족하세요? 격려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세우실 것입니다. 낙망치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족하나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연약하나 하나님은 위대하세요. 그분이 나를 위대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부활의 메시지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제자들에게 부활의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믿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아멘.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심령 하나하나에 주님을 향한 믿음을 심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바라볼 때 때로는 무덤 같다 느낄 때가 있습니다. 끝난 것 같아요. 돌무덤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돌무덤은요, 동굴이에요, 동굴. 동굴이 어떤 거예요? 동굴은 출구가 없는 거예요. 그 동굴 따라 계속 들어가면 앞이 막혀있죠. 막다른 골목. 근데 그 동굴의 입구에 문이 막혀버렸어요. 동굴인데 입구가 막힌 동굴이죠. 나는 인생을 살 때 내 인생이 그러한 순간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이 동굴에 빠져버렸는데 동굴의 입구는 막혀버렸어요. 빛이 보이지 않아요. 만약 터널이라면 그 터널 끝에 빛이 보일 것입니다. 난 그 빛을 보며 나갈 수가 있을 텐데 동굴에는 빛이 없어요.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문을 내가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격려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인생을 향해 선포합니다. 돌문이 열릴 것이다. 돌문이 열릴 것이다. 너의 힘으로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 문이 열리는 그 순간 동굴은 더 이상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 되는 것이죠. 저 끝에 빛이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는 다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동굴에서 다시 나가는 그 순간 내 인생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주님 만나게 되기를 소망해요. 부활의 능력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무덤 같은 내 인생에 임하여 주셔서 내 인생에 영원한 새로운 시작을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새로운 역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은 단순히 그냥 사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은 내 인생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격려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무덤 같은 나의 인생에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내 인생을 새롭게 세워주십시오. 그 고백이 있는 사람 함께 이 여인들처럼 주께 달려가지 않겠어요? 함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하나님 이 여인들처럼 간절한 사모함으로 주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홀로 있으면 말씀을 믿지 못하고 홀로 있으면 무덤 속에 벗어나지 못합니다. 주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우리 인생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여 달라고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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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느니 모든 죽음의 영이 떠나갈 지어다. 죽음의 영이 떠나갈 지어다. 자살의 영이 떠나갈 지어다. 죽음 같은 현실일지라도 내 인생을 세워주시는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현실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기억하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마세요.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세요.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마세요. 사람들은 당신을 몰라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세상을 붙잡지 않고 주님을 붙잡는 인생이 될지어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다시 한번 나갈 때 하나님, 내가 현실대로 조건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대로 약속대로 사는 인생, 믿음으로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 앞에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이 말씀 사다리 찬양해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께서 나의 주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죽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나의 죽을 영과 온과 육을 살려주실 줄 믿나이다. 임하소서, 부으소서, 생명의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소망 없는 곳에 소망을 전하고 생명 없는 곳에 생명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작은 물질을 주 앞에 구별합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미래가 다 주의 것입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현실을 믿지 않고 말씀을 믿으며 무덤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주님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위에, 이 민족과 열방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